자, 오늘 6월 4일 화요일인데요. 두산 엔나빌리티의 경우엔 오늘도 마이너스 7% 이상의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이제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가량 폭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두산 엔나빌리티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앞으로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등 흐름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며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가야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을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두산 엔나빌리티의 경우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는 무조건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오버슈팅 자리, 과매수 구간에서는 항상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과 함께 툼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두산 엔나빌리티의 경우엔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조정 흐름에 여러분들의 물량을 세력들에게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원전 계약 이슈의 경우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꺼지는 위치에선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앞으로의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 5월 27일 최고가 자리 22,000원 바로 아래 자리인 21,500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최고점 자리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기 전에 우리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기 전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5일 전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산 엔나빌리티의 경우엔 최근 미국의 협력사와 잭팟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 하나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최근 저점에서부터 현 위치까지 대략 4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이번 돌파 위치의 경우엔 지난 전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들이 가장 많은 2만원에서 25,000원 부근까지의 매물들을 현 위치에서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장기간 하락 추세가 연출된 종목들의 경우엔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어떻게 올라오죠?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눌림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악성 매물이 뭐냐?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빠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시세가 바로 내려가 버리니 고점에 그냥 계속해서 물려있는 매물 때, 이 악성 매물들의 경우엔 하락 흐름이 진정되고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여태까지 보유했던 물량들을 손절하거나 매도하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이 어떻게 되죠?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을 받으며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엔나빌리티 오늘의 조정 흐름 또한 고점에 물려 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다. 아직까지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을 노리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눌림목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비를 하시고 정확한 가격 전략을 세워 두셔야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잘 매집했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점에서 물량을 잘 매집했어도 이 상승 추세 내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고 잔파동에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상승 초기 자리에서 항상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현 위치에서의 낙폭 흐름이 진정되며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되죠?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따라 옮기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현 위치에 강한 반등 흐름을 이끌고 있는 재료, 미국의 협력사와 수주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 기대감이 앞으로 언제까지든지 이 여부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앞으로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이세 가지의 여부,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모두 꼼꼼히 체크해야 앞으로 예측 고점 자리에서 세력과 함께 두산 앤어빌리티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사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두산 앤어빌리티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언론을 통해 뉴스케일 파워가 스탠더드 파워의 2029년부터 SMR24기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하지만 두산 애너빌리티와 뉴스케일 파워는 신중한 입장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아직 뉴스케일 파워와 스탠더드 파워의 협의 진행 상황에 전혀 알 수가 없고 수주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애너빌리티의 계약이 앞으로 이어질지는 정해진 게 없다. 즉, 확정되지 않은 재료라는 점,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돌파력을 이끌 수 있는 건 수주에 대한 계약이 확정됐을 때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 위치의 돌파력을 이끌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료, 확정되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점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여부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인 돌파력을 이끌 때 만약 계약이 파기되며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을 피해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주 계약의 실시간 진행 상황 또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면밀히 체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수주 계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체크하셔야 앞으로의 조정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죠?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꺼지는 위치에서 마이너스 30% 이상의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주 계약에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주 계약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나와준다면 반등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현 위치는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낙폭 과대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 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을 통해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평단가를 확실하게 낮춰두셔야 되고, 지난 고점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점을 잡아가서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야 앞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 윗번호로 숫자 1번 혹은 두산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과 함께 정확한 재진입 타점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낙폭 흐름 자리에서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더 확보되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정확한 매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확실한 매도가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엔 이렇게 애초에 15,000원 이하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 끝내드린 이후 지난 5월 28일 신고가 22,0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림으로 70% 이상의 수익률 안겨드렸던 만큼 앞으로 나올 변동성, 이 실시간 변동성의 정확한 가격 전략,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짓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010-469-5-9677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혹은 두산이라고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낙폭 흐름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오면 이 상승 임펄스의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해드렸는데, 나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또 매도 타점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쉽게 갈수 있었던 길을 지금 어렵게 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변동성에 맞춰 정확한 매매 타점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 9677을 웹폰으로 숫자 1번 혹은 두산이라고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